안녕하세요. 집들이TV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응암동에 신축 프리미엄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한계동 14층 건물의 4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오늘의 영상은 C타입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엄이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지 프리미엄, 6호선 응암역 초역세권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 친환경 프리미엄, 아름다운 불광천과 탁 트인 북한산 전경뷰를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생활 프리미엄, 대형 이마트, NC백화점 등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도보권으로 가능하시고요. 네 번째 교육 프리미엄, 초, 중, 고 다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프리미엄, 내부 면적도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 하였고요. 지하에 개별 창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 합니다. 에너지 프리미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옥상에 설치를 하여서 공용 관리비 절감 효과 누리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내부 집들이 떠나보시죠. 집들이 TV. 자,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이쪽에 키 큰 장 세 칸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이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한번 옷 매용새 다듬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 버튼이랑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실 공간에 이런 팬트리 룸이 되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뭐 골프 가방이나 안 쓰시는 짐들, 공구함들 보관하시면 정말 용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중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중문. 자, 불투명 유리로 사생활 보호까지 가능합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게요. 오늘의 영상 C타입 홍보관을 먼저 저희가 촬영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거실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빠졌고요. 일단은 지금 뷰는 바라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고요. 지금 짓고 있는 현재고요. 이쪽에 쇼파 아트홀 고급스럽게 마감, 실크 벽지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쇼파 아트홀 사실상 크지는 않아요. 한 3인용, 4인용까지는 들어갈 쇼파 공간 보셨고요. 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TV 아트홀 보시면 굉장히 색감도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다 75인치 정도까지 충분하게 잘 수용이 가능한 고급스러운 아트홀 보셨고요. 자, 바로 주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주방 공간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D자 구조로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 옆에 다용도실 공간도 빠져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공간 대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 그리고 매립형 후드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색감이 똑같은 통일된 색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더 멋스러운데요. 탈 주방 벽면 타일 재질도 색감 자체가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 또한 환기창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깊고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냉장고 두시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옆에 수납장과 이런 광파 오븐 렌지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밥솥 놓는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 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는데요. 이쪽 공간에 수전이 나 있어서 워시타워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사용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선반 짜두시고 부족한 용품 수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으로 보러 가보실게요. 자, 주방 옆에 첫 번째 방 다용도실이 딸린 방인데요. 이쪽 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렇게 책상 놓고 침대 놓고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 잘 되어 있어서 더워하시거나 추워하시는 분들 각자 따로따로 온도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또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빠져 있는데요. 이 공간 수전이 또 이쪽에 나 있어서 여기다가 워시타워를 장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방 옆 공간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워시타워를 두셔도 되고 고객님들 편에 맞게 편하게 알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 워시타워 두시고 이쪽 공간에는 수납장 짜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방 바로 보러 가보실게요. 아, 잠시만요.
제가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요거 요게 뭐냐, 빨래 건조대인데요. 쭉 자동으로 반자동 내려오고요. 그리고 빨래를 걸어놓고 위에서 송풍으로 바람이 나온다고 해요. 저절로 말려줄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방 보러 가시기 전에 메인 욕실이 있네요. 메인 욕실 보러 가보실게요. 자, 메인 욕실. 와,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기 때문에 피로 풀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요쪽에 이렇게 호텔 가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다 수건 올려놓고. 많이는 안 가봤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건걸이, 그리고 젠다의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미러장,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변기에 비데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과 바닥 타일과 색감이 살짝 다른데 따뜻한 색감을 주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 보러 가보실게요. 자, 여기 중간방인데요. 중간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싱글 침대를 두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요. 이쪽에다가 책상이나 옷장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창문 또한 거실과 동일한 창문으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나 채광 정말 우수하실 것 같고요.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안성맞춤일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인데요. 안방도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 또한 창문이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채광 정말 우수할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를 이쪽에 지금 배치를 해두었는데 모델하우스로 꾸며놓은 거라서 고객님들이 맞게 침대를 다른 쪽에 배치를 하시고 붙박이장 이쪽에 짜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바로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와,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건식으로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안쪽에서 샤워를 하셔도 물틀 염려 절대 없는 철벽 방어, 그리고 코너 선반,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젠다의 선반과 미러장, 수납장, 그리고 변기, 여기도 비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에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자, 지금까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신축 프리미엄 아파트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보신 영상은 C타입 영상을 보셨고요. 자, 여기 위치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위치는 1분, 응암역 도보 1분 거리 위치했고요. 주변에 초중고까지 돼 있다 보니까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니까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년 전에 여기 건설사가 은평구에 집을 지었다 합니다.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빠르게 완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현장도 오픈한 지 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분께서 찾아주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가격은 6억대, 6억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현장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에 클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